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귀한 영국당에 또 런던 순복음교회에 와서 금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오셨는데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며 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영국에 온 지는 딱한 달이 됐어요. 이제 한 달이 돼서 이번 학기에 이제 7년 만에 연구년을 맞아서 제가 편안하게 이번 학기에 영국당에서 이제 12월 7일까지 있게 됐는데요. 먼저 이 자리를 또 인도하시고 영국당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오늘 아침에 오늘 설교를 못할 것 같다. 목이 너무 잠겨서 굉장히 고민을 좀 했는데 이제 목이 저녁이 되니까 조금 트였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제가 코칭 교수라서 코칭 특강을 하거나 또 설교를 하거나 또뭐 강의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오늘 이제 금요 시간이라서 제가 여기서 여러 성도님들과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좀 전에 그 목사님께서 CTS에 제가 내가 매일 기쁘게 그 간증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실 저는 지금 제가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지만 불과 2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는 이제 불교를 포교하려고 이제 불교 재단에 한 학교를 가서 거기에서 불교 논문까지 쓰고 그리고 불교를 세계 포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아주 그쪽 일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만나서 그곳에서 또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불교 경전을 가지고 논문도 쓰고 참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정말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삶에 개입을 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한국 땅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 영국 땅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의 만남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축복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기까지 또 여러분들은 이곳에 서 있는 강사의 말을 통해서 저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보냈을까? 물론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왔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볼때 과연 내가 왜 영국 땅에 와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한 비전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평상시에는 생각을 해보지만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가슴이 막막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정말 나의 신음,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실까? 저분은 하나님을 만나서 방언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왜 나는 아무 응답이 없을까? 혹시 그런 절망감 속에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쯤 그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 산소망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저 예배당을 나갈 땐 우리가 힘차게 걸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큰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받기까지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 과정이 사실은 간증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제 입에서 나오게 됐는지 그 말씀을 받기까지 제 삶이 어떠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사람들이 그냥 제 겉모습만 보고 뭐 서 교수 뭐서 박사는 뭐 무슨 걱정이 있겠어. 모든 걸다 가진 사람인데 정말로 사람 같지가 않아. 어떻게 저렇게 지독하게 저렇게 공부할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주어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결혼을 해서 그 불교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야. 경전에서 아주 불교 철학을 한번 빠지니까 헤어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매력적인 그 학문이죠. 인간이 만든 아주 뭔가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을 아주 10년 이상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또 임신도 하지 않고 이제 공부하는 것이 재밌어서 계속해서 그쪽 영역에 있다가 결혼하고 또 유산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말 생명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결혼해서 아기를 또 가지신 분들 또 낳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결혼해서 그 생명에 대한 기쁨, 내 아내 임신하고 생명을 낳아서 하나님 자녀로 키운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것을 갖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또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결혼하고 아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또 유산을 하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생명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그것을 하나님께 답을 찾지 않고 저는 그때 이제 불교 경전에서 그걸 찾아서 풀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논문을 불교 경전을 가지고 논문을 쓴 날, 이제 석사학위 도장을 받고 집에 온 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지 못하고 제가 그야말로 왜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이기적일까? 저 사람들은 말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제 크리스찬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는데 미션스쿨을 나왔는데 하나같이 선생님들의 이기적인 모습 앞에 제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나빠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막 성적 가지고 번호 막 이렇게 번호표를 달고 그래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성경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기도 뭐 성경 공부하러 와라 그러면은 다 이제 거절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와서 이제 불교 쪽에서 논문을 쓰고 이제 그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때도 아니고 불교 경전에 나타난 생명 존중 사상과 그 태교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쓴 날, 도장을 받은 날 밤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땐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이제 제가 TV에서도 간증을 했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동일한 뭔가 너무 아름다운 유창한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땐 방언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거를 하루, 이틀, 삼일, 째가 되던 날, 남편이, 아무래도 너가 좀 쉬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친정집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를 저와 저희 가족, 남편이 다 목격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많은 그 간증을 짧은 시간에 압축하기는 어렵지만, 친정집에 가서 저희 아버지의 엄마에게, 보통 때 같으면은, 뭐, 아빠 저 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라고 이제 뭐 허구하고 들어가는데, 정말로 이상하게 짐을 싸서 친정집에 갔는데 그때부터 제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전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서
또 어떤 이유에서든 태어날 때부터 못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그냥 직접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친정아버지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대문 앞에 이제 저를 마중 나오셨는데 제가 친정 부모님을 보고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얘가 무슨 이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거기서 실랑이를 벌이고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집 안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그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구나를 깨닫게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아 내가 모르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했었구나.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없었고 누가 와서 전도를 해준 적도 없었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왜 내가 자꾸 교회를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지 저 자신도 몰랐어요. 부모님과 남편은 제가 불교 공부를 많이 하더니 아이가 머리가 이상하게 돌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바깥에서 걱정을 하는데 저는 제방 안에서 거실에 가족들은 걱정스럽게 이제 회의를 하면 저는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딸인 걸 알았습니다. 저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생각을 지금은 이제 깨닫게 됐지만 그 당시에 알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그 친정 집에 앉아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친정집에 한그 달력에 추상화 달력이 있는데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 고통스럽게 있는 모습이 자꾸 제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이방신 같이 느껴지고 아니 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저 성경책 기독교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저 창세기 말도 안 되는 저 신화적인 이야기를 무슨 저게 어떻게 믿음이 될까? 저게 어떻게 신앙을 성장시키는 책이 될까? 이렇게 불교의 심오한 철학이 있고, 뭐, 법화경, 하엄경, 대장경, 얼마나 많은 아엄경부터 시작해서 경전이 많은데, 이런 공부 좀 하지. 왜저 사람들은 성경책 저한 권을 탈랑 돌고 다니면서 저걸 가지고 뭔가 심오한 것이 있는 것처럼 왜 저럴까? 그 당시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속에서 매일마다 제가 고등학교를 가려면 교회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 앞을 지나면서 한 번도 교회 앞마당을 밟아본 적이 없는 제가 이상하게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 당신이 지신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저도 그 짐을 함께 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부터 저는 어떻게든 탈주를 해서 교회로 가야만 살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족들은 저를 걱정하지만 저는 이제 교회로 도망갈 궁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루 이틀을 보내고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절에 그뭐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알지만 교회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나 이쪽에 관련된 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계속 시간을 흘러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저는 몸이 너무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증거를 할때 오늘 설교 시간에 그 목사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와서 그냥 설교만 할까? 아니면 제 이야기에 간증을 할까? 놓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편안히 가서 너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너 입을 통해서 이야기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하게 가자. 그래서 지금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해야 될지 모를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주변의 가족들이 다알수 있을 만큼
매일마다 제가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가족들은 제가 교회를 가지 못하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 한여름에 창문을 다 닫아놓고 방에서 이제 저 혼자서 이렇게 있게 하고 가족들은 이제 계속 걱정을 하고 남편은 직장까지도 이제 쉬고 제가 아내가 이상하니까 계속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교회를 가야 된다. 라고 하고 계속 하나님을 믿으라고 막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왜 저러나 어제까지 간생보살하고 석가모니를 찾던 아이가 왜 저러나 이렇게 이제 가족들은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참 놀라워요. 여름인데 막못 가게 막 문을 잠그고 그랬는데 한날 제가 아 여기서 이 집에서 탈출해서 교회로 가야지 내가 살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거실에 계실 때 그냥 맨발로 안방 창문을 넘어서 맨발로 교회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도망을 이제 찰칵하고 문을 여는데 이제 개들이 막 짖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교회로 도망간 걸 알았지만 교회로 가야지만 살것 같은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 가야지만 살것 같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도망을 맨발로 이제 가서 목사님 방문을 열었는데 지금도 참 놀라워요. 제가 문을 여니까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부담임 목사님 그때 그 당시에 계셨는데 문을 열고 그냥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자매님 어떻게 이 교회를 오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내 아버지 집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CTS에 제가 한 간증을 볼수 있겠지만 그 방송에서는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이제 목사님께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을 한잔 갖다 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자매님이 오면,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석사 도장 받은 날, 불교 경전 가지고 도장을 받아서 집에 온날 나왔던 아름다운 말이 이번엔 한국말로 나오는데, 다 이제 좋은 말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목사님께서는, 성경 말씀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아냐고 하는데, 저는 그게 성경 말씀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목사님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쉬운 말들은 기억을 하고 목사님 깜짝 놀라면서 뭐 그때 이사야 말씀 무슨 말씀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많은 일이 있고 목사님과 이제 많은 교제를 나누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제가 교회에 온걸 알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본격적인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교회로 가니까. 가족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희 가정에 30년 동안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가정이에요. 제 동생이 7명입니다. 제가 이남육녀의 장녀예요. 팔남매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성공한 아버지도 CEO셨고 학교에도 계셨고 이제 그랬던 분이고 남부럽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저희 가정은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걸 몰라서, 저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필요성 우리 가족이 아무도 몰랐었죠. 그런데 저희 가족에게 비상이 걸린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교회를 가야지만 우리 가족이 산다 그러고, 엄마, 아버지가 저에게 오는 거를 제가 거부하고 교회를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비상이 걸렸죠. 머리가 이렇게 돌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방문을 다 잠그고 제가 또 도망갈까봐, 유리창을 넘어서 도망갈까봐, 막 여름엔 너무 더운데, 에어컨님 바람에 안방까지 안 들어오는데 문을 다 잠궈놓고 막 심각하게 이걸 어떻게, 무슨 주치의를 찾아가야 되느냐, 어느 전문가가 낫느냐, 이건 무슨 병이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동생이 이제 물그릇을 가지고 온 날, 그 물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나서 더워하고 쳤는데 그 유리창을 건드린 거예요. 컵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깨져서 아까 어떤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물그릇이 던져지면서 유리창이 제 손을 이렇게 찔러서 이제 피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와이셔츠를 이제 벗겨서 그러면서 그 세브란스 응급실로 이제 달려갔죠. 피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게 동맥을 건드려서 그때 이제 병원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참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엄청난 피를 흘리고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제가 그때 딱 한 번 이례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지금 이제 여기 앞에도 우리가 전도에 대한 그 말씀이 적혀 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때 그 병원에서 제가 느꼈던 일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의사가 그 젊은 청년 의사가 서경 씨 눈 떠보세요. 그러고 이제 눈을 떴습니다. 떴는데 의사 눈을 딱 쳐다봤는데 의사 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보는 순간 저도 몰라서 그냥 이렇게 링겔를 꽂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너무 무섭다고 그 사람하고 눈을 마주시키기가 겁이 날 정도로 무서워서 침대 위에서 계속 내려오질 않았어요. 무섭다고. 그러니까 서경 환자분 왜 그러세요? 환자분 왜 그러세요? 앉으세요. 막 그러는데 무섭다고 막 고개를 저으니까 병원에 있는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한테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 거기에 직원들도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방송에서 차마 얘기를 못했는데 저한테 막 이제 사람들이 쳐다보고 오는데 왜 멀쩡한 젊은 여자가 서가지고 링겔 꽂고 막 무섭다고 하니까 왜 그랬냐. 그때 제가 딱 이례적인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람을 쳐다보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사람의 모습인데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어. 눈을 보면 하나님의 영, 천사의 영을, 하나님의 영과 독사의 새끼, 마치 뱀의 눈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기면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편안하고 사랑이구나. 근데 이 사람 완전히 진짜 뱀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교만하고 완악하고 저런 사람들이 산부인과에 있어서 수많은 태아들을 낙태시키는구나. 이런 충격적인 것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그것을 이제 그렇구나.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로 나눠져 있구나를 제가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마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깨닫고 있어.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로 나눠져 있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 의사가 서경 환자분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밖에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막 걱정을 했어요.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다 뱀의 눈으로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그들을 볼까? 막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남편하고 동생들하고 막 들어오는데 저를 부르는데 링겔를 꽂은 채로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천천히 눈을 마주쳤는데 다 하나님의 자녀의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그렇구나.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그 당시에 이미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정해져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그 당시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왜?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그들이 마귀에게 끌려간다면 그거 이상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눈을 다시 정상으로 돌이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생명과 주권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계속 묵상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요. 이제 정상인지 아닌지 뇌파 검사부터 시작해서 CT 촬영부터 시작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검사를 하고 병원에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신경과 닥터를 임상에서만 만났던 사람들을 이제 내가 환자가 돼서 그분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경 씨, 서경 환자분은 본인을 누구라 생각하세요? 부터 시작해서 아, 정말 이렇게 직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퇴원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것이 이제 깨닫고 나서부터 아 하나님의 자녀가 날 때부터 정해져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에도 그 제목을 예정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날 때부터 에베소서 말씀처럼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과 소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특권을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간증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3년 동안 제 나이 31살부터 33살까지 그야말로 성경 속에서만 봤던 온갖 병증들을 다 하나님이 경험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이제 영적인 고통, 아니 처음엔 육체적인 것,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예수님이 사역 기간하고 3년 동안에 걸쳐서 경험을 시키는데 제가 그 병원에 이제 갔다 오고 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창세 전에 결정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깨닫는데 이상하게 극심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야. 온몸에. 그러면서 채찍 맞은 것 같고 제 머리에 계속 날마다 여기 머리에 가시멸관 여기 박혀 있고 온몸에 채찍 맞고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이제 하소연을 하면서 하루 이틀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50kg, 45kg, 40kg, 나중에 35kg, 32kg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 가정 속에서 그냥 뼈만 있는 그 가정 속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통이 얼마나 정말 끔찍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더라고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야말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대표성을 뜬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돌아가신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가정을 깨닫게 하기까지 불신자였던 저, 예수님을 대적하고 불교 논문으로 세계 포교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저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3년 동안 경험시켜 주시는데 저의 모든 자아가 다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교수님들도 그러고 항상 우경이는 전생에 복을 많이 쌓아서 야 우경이는 어떻고 어떻고 정말로 전생의 복, 전생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현생 이렇게 좋은 걸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단이 개입할 수 있는지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온전히 살아있어요. 좀 전에 이거 이제 들어올 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제 제 간증을 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렇게 더 편안하게 더 친근감 있게 이제 오픈을 하고 나눌 수가 있죠. 그 간증에 정말로 그냥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십자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게 아팠는지 그것을 참지 못해서 제가 자살을 시도하고 엄청난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찾아와 달라고 이 끔찍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학교 때 이제 교수의 꿈을 꿈꾸고 같이 공부했던 그 어떤 성주원이라고 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됐지만 그 후배를 찾아서 그 집에 전화를 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후배한테 전화가 오게 해주세요. 또 그 후배는 제가 간증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후배 또한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엄마가 식물인간 상태로 쓰러졌는데 적십자병원 그 9층 예배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엄마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이자 그 아이 인생의 처음이자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정말 너희 엄마의 생명을 살려주면 나를 믿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희 엄마가 몇월 며칠 날 깨어 일어나 너와 더불어 식사를 반반 나눠 먹으리라. 이 얘기를 듣고 얘는 그때부터 적십자병원에 막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날 그 엄마가 식물인간 상태로 이제 수의까지 다 마치고 장례의 절차까지 다 진행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엄마가 일어나는 기적을 주셨고 그 엄마가 일어나서 아 배고파 이 첫마디로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아 배고파 하고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복도에서 식사 나왔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서 이제 죽을 가지고 반반 나눠 먹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엄마를 회복시켜주고 그 엄마가 지금 건강하게 퇴원해서 집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저희 엄마와 제 동생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이 병을 좀 그 후배를 통해서 낫도록 내가 좀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연락을 좀 달라고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다음날 보따리를 싸가지고 저희 집에 왔어요. 그 후배가 저희 집에 와서 3년을 숙박을 함께 하면서 저희 가족을 정말 기도하고 병원을 데리고 다니고 저희 남편과 저희 가족 모두를 하나님께 인도를 했어요. 이름도 없이.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희 엄마 병 고쳐지면 나랑 세 가지 약속을 해라. 첫째, 날 위해 봉사 사역을 해라. 나의 일꾼이 돼야 된다 라고 하셨대요. 3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봉사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세 번째 약속은 내가 3년 사역을 마치는 날 너에게 알려줄 거다. 근데 그 마치고 나서 집에다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전화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짐 싸서 하나님 일이라 생각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서 매일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후배가.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뭐 이상한 살라살라 방언이 그때 처음 이제 눈물 쓴 날 이렇게 나왔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런 증상은 하나도 없고 저는 이제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 후배가 와서 매일마다 금요 철야 그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고 온 교회를 다 돌아다녔어요. 금요 철야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 기도도 많이 받고 근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누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누님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내린 고통이니까 누나 조금만 참고요. 기다려주세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전혀 차도가 없는 거예요. 몸무게가 30kg가 되니까 정상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가정 중에서 그야말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제가 이제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그거를 저희 가족만 알고 있던 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서 CTS에서 이야기를 하게 하셔서 이제는 오픈레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제가 방송에서는 하지 못했지만 제가 쓴 논문이 또 학교에서 우수 논문이 돼서 총장상을 받는다고 학교에서 졸업식에 꼭 참석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때 그렇구나.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논문을 쓰고 아이들을 어린이 법회 선생을 10년이나 아이들을 가르치고 초파일날 석가 뭐 탄신일 같은 데는 사회를 보면서 수천 명 앞에서 사회 보고 그들을 가르치고 내가 뭔 일을 했는지 또 그냥 한 게 아니라요. 제가 저희 학교 그 인쇄소에다가 지금 이제 성경처럼 불교 경전을 수천 권씩 수만 권씩 찍어서 우리나라 각 도에 사찰에 안 보낸 데가 없어요. 하물며 미국에까지 경전으로 치면 어마어마하죠. 아침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6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경전을 또 읽고 전국에 배포할 그 인쇄,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중에 엄청나게 이제 그 경전을 이렇게 배포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 당시에는 이제 깨닫지를 못했죠. 내가 뭔 일을 한 거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내가 전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도 모르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물을 들였구나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 갈 곳이 없어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왜?
나의 죄악을 담당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제가 그렇구나. 이 십자가, 어머, 너무 끔찍한데? 이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근데 죄를 보니까, 저 후배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 후배는 골방에 들어가서 누님의 병을 고쳐달라고 저렇게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데, 죄를 보니까 이상한 방언 같은 것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고, 난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쌓아서, 내가 현생 이렇게 좋은 삶을 살았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죄를 보니까 정말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 총장상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사단이 이미 나를 알고, 내 영적 정체성을 알고, 나를, 그쪽 편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또 제가 받았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나를 깨웠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쪽에, 정말, 일을 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이제, 안방에 가서 누웠는데, 이 등이 다막 찢겨져 나가는 거. 옆은 다 뜯겨져 나가고.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왔는데, 그날 마침 남편이 집에 없는 거예요. 집에 없고, 이제, 직장에 나가고, 제 동생과 그 후배, 지금 목사님이 된 성지원 후배가 있을 때, 이제 제가, 지금 내가 남편이 없을 때, 지금 죽는 게 차라리 이 지옥도 이거보다는 덜 고통스러울 거야. 얼마나 그 고통이 컸으면. 밖에, 그날 아주 결정적인 게, 물을 마시려고 나왔던 게 결정적이었어요. 온 몸에 막 불에 타고 있는 거, 십자가에 매달려서. 엉금엉금 기어 나왔어요. 근데 마침 후회가 없어요. 이렇게 마침 이렇게 하고 쉬고 싶은데 숨도 제대로 못 쉬겠는 거야. 숟가락으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 숟가락을 못 들는 게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못 들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 차라리 지금, 죽는 게더 좋겠다. 왜? 하나님은 죄를 보니까 계시는데, 너왜 이렇게 살아서 나쁜 일 했니?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교 일을 하면서 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한 일인지 막 그냥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문을 열어놓고, 이제 후다닥! 이제 그 베란다로 이렇게 뛰어 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동생이 언니 위험해 들어가 그러는데 들어갔다가 그 물을 숟가락으로 이제 물을 못 마시니까 그래 남편이 없을 때 이때 내가 죽어야 되겠다 너무 미안하다 근데 어차피 저는 죽을 건데 그러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살 시도를 해본 거예요. 후다닥 뛰어내렸어요. 아파트 7층에서.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일은 이제 생각이 나지 않는데, 지금 딱한 가지만, 간증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만 생각이 나요. 눈을 떴는데, 그 후배가, 지금 이제 목사님인 성지원 후배가 제 목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그 후배 목사님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얼굴이 떠올라요. 어쩌면 그렇게 천사같이 밝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 후배에게 그런 얼굴이 있는 거는 그때 처음 본것 같아요. 후배가 제 머리를 이렇게 받치면서 눈물을 이렇게 뚝 흘리면서 누님, 저를 따라하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네. 그리고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119가 와서 저를 싣고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뭐,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뭔가 뿌연 게 들어오는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안경 속에서 남편이 이렇게 눈물이 띡 흘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경아 살았어. 기적이래. 나안 죽었어? 여기 어디야? 병원이야. 의식이 들어오니까 온몸이 아프고, 뒤에 보니까 의사들이 가운 입고 막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보이는 거야.
어머. 내가 살았어. 나 이제 장애인 됐지. 아파트 피싱에서 떨어졌으니까. 근데 남편이 아직 몰라. 검사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검사 결과 나왔는데 제가 이제 왼쪽 발 뒤꿈치가 금이 갔어요. 발꿈치가 상한 거죠. 금이 가고 뼈가 부러진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제 뼈가 붙을 때까지 이제 다리 매달아 놓고 이제 병원에 한 달하고 또 열흘 더 이제 입원해 있다가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그걸 겪고 나서 처음으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매일마다 제가 이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매일마다 그러면 밤을 새면 남편도 같이 밤을 새고 그래서 제가 그 배우자에 대한 것도 참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배필의 역할 또 남편으로서 우리가 주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주께 하듯이 복종하라고 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 또 남편을 섬기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남편이 이제 3년 동안 제가 아프면서 그 가정을 함께하면서 그 엄청난 일을 겪을 때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저는 결국 죽게 될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지 전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같이 매일마다 이제 끔찍한 일들과 고통이 시작되면서 이제 육체적인 것들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경험하시는 것이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야말로 저는 이성적으로는 멀쩡해요. 그런데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그대로 몸에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이 낫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뭐 편집증이 낫고 싶어도, 조울증이 낫고 싶어도, 신경쇠약이 낫고 싶어도,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증상을 경험을 하는지 제가 임상에서 공부로만 했던 것이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분들이 이렇구나. 이런 증상을 느끼는구나. 또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 벙어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언어장애를 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또 몸이 이렇게 다 돌아가요. 하고 돌아가요. 그러면 사랑해요라고 고마워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렇구나. 지체장애자라고 하는 그분들이 심정이 이렇구나. 그분들이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는 하는 거 밀어내 보인다고 했던 그들의 심정을 다 하나님 경험시키는 거예요. 환자들의 고통이 어떤지를. 그리고 간지병 환자처럼 바닥에 딜딜 굴러서 하고 일어났을 때 수치스러운 거. 심부름관 상태가 어떤지 누워서 엄마 나 깨어 있어 괜찮아 그런데 아무도 못 듣는 거야. 심부름관 상태부터 이 경험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영적인 고통 정말 사단의 실체가 있는 거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어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33살이 이제 돼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비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통해서 이제 다 승리를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말씀으로 오더라고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시험을 온 것처럼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영적인 사단의 실체가 있음을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싸워야 될그 실체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 우리가 씨름해서 성령의 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때 영적인 실체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들이 도망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영혼 육의 그런 엄청난 씨름을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 제 나이 33살이 되던 해, 그때 이제 한국에서 제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뭐살 소망이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언제까지 이 병이 계속될지 모르는데, 죽더라도 하나님께 가서 기도로 매달리자. 그 성지원 후배도, 누님 병은 기도밖에는 하나님 고쳐주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라고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뭐, 그때는 방언도 했었는데, 그런 것도, 그때 이례적으로 했던 것도 이상한 말도 하나도 안 나오고,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신지 모르고, 33살에 결단을 하고 기도원에 갔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갔더니, 이제 초교파 금식 대성회 기간이었고, 3일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기도원에서 도망도 나왔다가, 도망에 나와서 또막 길거리 지나가는 차를 잡았는데, 그 차가 또 목사님 차였어요. 이제 그게 이제 간TV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니, 하나님, 저좀 만나주세요. 맨날 손 들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계신 줄 모르고,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하고 손을 들고, 저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좀 만나주셔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낮잠을 자고 있는 그 사이를 틈타가지고, 도망을 나온 거죠. 아, 모르겠다. 기도해도 하나님 얘기도 응답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남편 얼굴이나 보러 가야 되겠다 해서 기도원을 나온 거야. 나와서 한참을 걸어 내려오다가 막 저쪽에서 북쪽에서 오는 그 차량 아무거나 이제 붙잡았어요. 타고 이제 저희 집에 가려고. 아저씨, 저희 그제그 전철역 아무 데서 내려 달라고, 구파발역으로만 가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쪽으로 안 가고 이제 일산 쪽으로 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간증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차를 탄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걸 지금은 이제 알지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한참을 가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일산 쪽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거기 사는데, 저 거기 가려고, 지금 구파발역으로 가려고 그랬었다. 그러면서, 아저씨는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제가 고양시 일산 해피마을에 산대요. 저 거기 사는데요. 무슨 아파트예요? 해피마을? 일신건영 아파트. 네? 저 일신건영인데 몇 동이세요? 2411동이래요. 저는 2411동인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동이잖아. 그냥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물었죠. 아저씨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세요? 그랬더니 백미들로 저를 쫙 쳐다보면서 제 직업이 목사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도망갈 그게 있나 그래서 자매님은 어떤 일로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원에서 도망을 나왔어요.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그랬더니요, 이분이 저를 데리고 이제 남편의 직장까지 데려다 주면서 제 얘기 자매님 잘 들으시라고. 오늘 자매님을 만난 거는 하나님이 본인을 만나게 한 섭리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를 듣고 결단하지 않으면 자매님은 앞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도 못 만나고, 이대로 하나님도 못 만나고, 정말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신이, 자매님이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께 축하하고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걸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자매님을 만난 것 같다고 2시간을 차를 세워놓고 2시간을 거기서 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TV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그때 이분이 그 갈멜산 기도원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기억이라고만 TV에서는 얘기했는데, 어머! 거기는 저희 그 사랑의 교회 순장님하고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제가 하도 낫지를 않으니까 그 기도원에 갔는데, 일주일 전에 저를 또 데리고 갔는데, 어머, 그 기도원 목사님이세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게 뭔가 하나님이 뭔가 살아 계신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차 속에서 저를 놓고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이제 남편한테 갔더니, 남편이 웬일로 왔니? 그래서 기도원에서 도망을 나왔는데 목사님 여기까지 바래다 주셨거든? 그랬더니 나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야 될것 같아. 아무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제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몸이 얼마나 말랐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제일 마지막에 육체적인 고통 끝나고 정신적인 고통 이제 끝나고 영적인 고통을 할 때는 이제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걸어 다니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저희 어머니 그때까지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모르는 거야. 일어나서 엄마 이제 와서 저녁 예배 가야지. 저녁 예배를 갔습니다. 저녁 예배를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때부터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제가 지금까지 엄마가 팔람에 놓고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3일 동안 한번 제가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우경아 저녁 예배를 마치는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경아 나도 엄마도 하나님 믿고 이런 일을 처음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왜요? 엄마가 지금 이런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눈에 엄마가 환상이라는 걸 처음 보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너 기도하는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엄청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스쳐 지나가는데 너를 보여주셨어. 네가 온전하게 네가 건강한 모습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하얀 옷을 드레스 같은 하얀 뭐 정장을 입고 네가 사람들한테 뭔가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 하나님 너병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기도하고 내려와라. 그리고 저희 엄마 내려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초교파 금식 대성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네 번씩 예배드리는 걸 이제 계속해서 참여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제 찾았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만나달라고 매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정말 성령님이 계시다면, 정말 살아계시다면 목사님이나 또 사역자들에게만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 나 같은 정말 미련하고 볼품없고 연약한 자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체험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몰라서 내가 불교고 논문을 쓰고 다른 방향에서 일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엄청나게 하나님께 제가 지은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를 할때 하나님이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밤 철학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예배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제 제가 아팠던 부분들을 다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과정을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세 분이 앉아 계시지만 기도원 이렇게 의자가 8명 정도 앉게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얼마나 세게 오셨는지 그 진동으로 인해서 정말로 바람같이 불같이 오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던지 나중에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났더니 막 성경책도 떨어져 있고 제 뒤에 계신 권사님 두 분이 아유 오늘 자매님 오늘 많은 은혜를 하나님 주셨네 하면서 저를 위해서 또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의 철야 기도 시간에 이제 끝나고 나서 개인 기도실에 갔을 때 주님과의 교제가 33살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창세기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뭐야? 복을 얻을지니라.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독교에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제서야 저를 찾아오셨나요? 왜 3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왜 저는 불교 그쪽을 하게 가셨나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왜 이제서야 만났나요? 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와서 주셔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가 그 전에도 그 이전에도 수많은 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나 예수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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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내게 오라. 내 짐을 내게 맡겨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주시고 아무리 너를 불렀어도 너는 나에게 관심조차 없었어. 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제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있으면서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고, 물으시고, 물으시고. 나중에 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주님 많은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앞으로 너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를 이제는 주님과 교제가 시작이 됐어요.
너 삶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주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너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날마다 나 양식을 먹고 나를 따라와라. 제가 오늘 런던 순복음교회에 와서 하나님 어떤 말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우리 지금 한국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영국 땅에 왔습니다. 이 영국 땅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시한 가나안 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곳이 아니라 다른 제3의 나라, 아니면 한국 땅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 우리가 있는 직장, 학교, 또 가정, 이곳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듣지 못해요. 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아뢰어도 우리 기도만 하고 하나님 우리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분량까지 나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오늘 이렇게 서서 있는 이 은혜도 7일 동안 금식하며 매달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제대로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떤 분이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를 갔대요. 천국을 갔더니 방들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이거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얘기인데, 방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방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제일 많더래요. 코리아가. 그래서 저게 무슨 방이냐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더래요. 저 방은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선물이 다 쌓여있는 방인데 저걸 못 받은 방이라는 거야, 그 선물을. 그래서 왜 그 저게 코리아가 제일 많냐 그랬더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해서 하나님 응답을 다저 받아서 선물을 가져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그냥 가서 받지 못한 선물이다. 그런 얘기를 에피소드로 한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33살부터 제 삶을 인도하면서 제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치실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아, 너가 겪었던 이 3년 동안의 고통이 바로 내가 겪은 십자가의 고통이었다. 네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겪었던 이 고통이 너가 환자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그 고통은 무의미해. 너가 환자들의 고통을 다 경험한 것은 그 환자들을 그 고통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겪은 그 고통이었단다. 우경아, 내가 겪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그냥 그분은 그냥 중보 기도만 한게 아니라 환자들의 입장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했기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3년 동안 잘 참았더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기도원이 떠나갈 듯이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 깊은 고통의 의미를 몰랐다면 저는 제 잘난 줄 알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은데 제 바보 소리 안 듣고 한 학기만, 아니 한 달만이라도 학교를 다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니, 아니, 너는 국내 박사뿐만 아니라 국외 박사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너를 쓸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 제가 박사를 2개나 받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국내 국외 박사를 다 하나님 받게 해주셨어요. 남들은 한번 하기도 어려운 걸 하나님이 다 공부를 시키고, 그냥 공부를 한게 아니라 어떨 땐 하나님 정말 못하겠어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 아니 너 정말 이번에 해서 내가 널 이렇게 사용할 거야. 전 전체 수역이라는 거를 계속 해봤고, 4.3에 4.3도 계속 받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공부를 저렇게 할수 있어? 하지만 제가 한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무릎 꿇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경아 넌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금요 기도 시간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는 분들이세요. 제가 여기에 와서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그분들에게 각자 각자의 영혼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주셔서 그분들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요. 제가 영국 땅에 이번에 이제 저희 딸아이가 여기 영국에 와서 우리 큰아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사립학교도 가고 우리 작은아이가 엄마 안식년 기간에 와서 그냥 지금 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작은아이가 영국 땅에 와서 같이 이제 처음 저희 집에 있는 하숙집에 그 주인들이 여기에 이제 다니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이제 오게 됐는데 오기 전에 첫날 왔을 때가 선교 센터 이제 입당 예배하는 그 날에 제가 이 교회를 처음 방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교회를 가야 되나요? 예배 시간이 아닌데 헌당 예배를 선교센터를 하는데 가야 되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뜨겁게 주시는지 몰라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 공간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의 재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여기는 부흥의 진원지가 될 거다. 너는 가서 그 선교센터를 축복하라. 전혀 그냥 하나님 또 보내니까 또 왔어요.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공간을 얼마나 이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영국 땅의 교회들이 다 무슬림으로 넘어가고 웨일즈 지역에 있지 웨일즈 신학교에 이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5월 달에 잠깐 방문을 했었는데 8개 신학교 중에서 7개 신학교가 다 문을 닫고 영국이 영적으로 너무 암흑기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그날 와서 하나님 소망을 제 눈으로 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지금 제가 기도로 신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순복음뿐만이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주의 종들이 이곳에 와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교육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들이 깨어서 크리스찬을 리더로 하나 둘씩 다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앞에 제 간증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나요? 갈대우르 지역에서 하란으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그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중간 지역에서 머물렀어요. 오래 머물러 있어서 하란에서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그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서쪽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시작된 여정이 우르 지역 또 갈대우르 하란 또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까지 와서 자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왔는데 재미난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왔으면 아버지 축복이 막 임해야 되는데 어때요?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오면서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해요. 근데 제가 코칭을 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20년이 넘게 상담 코칭을 이제 가르치고 또 임상 경험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면 반드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그릇으로 가기 위해서 다듬어지는 시간, 강요할 시간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냥 왕이 돼서 기름 부음 받고 편안하게 왕된 사람 사울왕 빼고 성경의 어느 인물의 어느 선지자도 어느 왕도 하나님이 쓰는 어떤 인물도 연단 없이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참 재미나요. 여러분들 창세기 잠깐 보고 제가 오늘 이제 종교를 할까 합니다. 한번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이제 말씀이 순종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나타나셔서 너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13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기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그 다음에 보면 15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나타나서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가다가 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몸에서 내 자손을 줄 거다. 내 땅을 줄 거다. 계속 포기 말씀만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건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 근데 그 사라가 언제 낳냐면 너 나이 100살에 이삭을 낳을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어떨까요? 이스마엘을 안 낳았겠죠. 계속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때가 이르러서 그제서야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17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거기 보면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이때 할례를 베풀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내가 그와 그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99세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뀌었어요. 이름까지 바꾸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18절에 18장에 이제 다시 와 가지고 18장 10절에 보면 기한이 이를 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21장을 잠깐 넘겨보실까요? 2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랴. 자, 하나님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수한 사람들에게 법칙이에요. 하나님 먼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주셔요. 하나님이 비전을 우리 가슴에 주십니다. 여기 청년도 계시고 유학생도 계시고 또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직업을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라 생각하면 그건 잡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 청직의 사명이라면 콜링으로 받아들여요. 소명으로 받아들이죠.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있는 장소,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CEO를 만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또 우리나라 이제 공직자들 또 대학 총장님 뭐 병원장 많은 분들을 코칭해요. 1대1 코칭을 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자 회장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은 분들은 그런 얘기하지 않지만 믿는 CEO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교 청년들에게 제발 세상 아들에게 지지 않는 전문성을 좀 갖춰달라고 학교에서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영성이 있으면 전문성도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를 악물고 학문의 뜻을 듣는 것은 뭐예요? 세상 아이들을 지지 않아야 돼요. 전문성도 갖춰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우리 행함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영성과 전문성을 갖췄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또 우리 그 학생들이 많은 교회를 떠납니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고 언제부터 폄하하는 말들 인터넷의 그 악글들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그래 지금은 너무 낮은 위치고 지금은 우린 너무 낮은 자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약한 자가 천을 이룰 때가 와요. 강국을 이룰 때가 오는데 그것은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준비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신부로서 들림받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냐?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내가 받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날마다 날마다 오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가는 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럿이 함께 가면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걸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어요.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너무너무 좌절되는 분위기, 경제적인 어려움, 풀리지 않는 학업, 직장,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언약을 믿어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것처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 삶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간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도와 간구로 뭐라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비전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영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너무 많이 부족했어요. 제 간증을 다 소개를 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보셔도 이제 자세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코칭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또 나누고, 여러분들을 삶을 통해서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 자리에서 글로벌 리더들이 나와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앞으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같이 중보기도 하고, 3년 후, 5년 후 하나님이 영국 런던 순복음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국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한국에서도 듣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상 마무리